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8019, 225부터 돌돌이고 220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나 옷을 벗고 있고 막. 여캐와 남캐가 있군요. 유니온 육성템이군요. 12, 40, 30. 마마 인트. 인트 30% 베어스 마력까지. 인트 같구만. 구성 무스펠 마이 숄더 마이스터 이어링 세라프 강의 방방마의 마력 12%.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교템들은 아직 템을 못 맞춰서 껴놓은 거고, 박물을 한 줄을 줄여야 되는지 엠블렘에서. 엠블렘을 할 때가 아닌데요. 일단 나머지 템부터 맞추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나머지 템은 제가 지금 그 사카 마이 그리고 구보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카마이 구보장이요. 근데 나머지 템에 그 보장 이게 교불템에다가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아이템 창 보시면은 그 대충 맞춰놓은 거 있거든요. 보장 네네. 그 정도만 껴도 이제 아르카나나 이렇게 원킬이 되는지 궁금하고, 네. 이제 고부장까지 끼고 하면은 한 박무가 95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 박무 한 줄을 빼야 되는 건지. 원킬 컷은 뭐 가서 해봐야 알죠.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뭐 몬스터를 때려봤을 때 데미지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나오는지 알면은 대강 나오지 않을까요? 침벌도 해야 되고, 그죠? 네, 심볼 지금 이제 이거 키운 지 일주일 돼가지고. 침벌도 해야 되고. 가서 상황을 봐야겠죠? 그러면 혹시 이 정도 템에다가 구보장까지 끼면은 뭐 보스 같은 거 수우나 데미안 같은 거는 무난한가요? 무난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그냥 무난하게 파티 기억 같은 거는 낄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럼요. 지금도 안 되나요, 지금은? 파티격으로? 아직 심볼도 아예 없고 그래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뭐, 지금. 스테미어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아 궁금한 게 박물을 한줄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 정도입니다. 그거는 일단 뭐, 템 맞추고 나서 나중에 선택해도 되니까요. 근데 돈이 지금 얼마 템이 들어갈지 모르니까는. 기초적으로 다 일단 무기 같은 거다 맞춰져가지고 대충. 근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템 일단 구성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마이셋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템을 다 바꾸긴 해야죠, 또. 그러면 이거 타일마인은 지금 바꿔야 되는. 저도 고민이 많은데 이게. 네, 계속 올라갈 거면 당연히 퍼프 타일을 깨야겠죠? 당연한 이치죠. 여기 12선까지, 15선까지는, 15선까지 뭐안 된다고 치고 12선까지 올려야 되는 거. 당연히 결국에 벽에 부딪히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프리 무롱할 때 네. 만화가 답이 없어가지고. 저 프리 한번 무릉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네네.
드라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